제가 맨날 머리 만 원짜리 깎는 데 갔더니 역시 상술이라는 게 중요해. 상인의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. 저보고 어휴 이렇게 머리가 많이 나갔고 어? 머리가 옆으로 누워서 꺾였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꺾였어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약을 드셨나 왜 이렇게 많이 났어. 그래서 속으로 흐뭇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대로는 못 가는데 왜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꺾여서 오라 그러더니 그 옛날 그 이거 머리 감는 데 있잖아요 옛날식으로 타일 붙여놓고 거기서 딱 하더니 깎더니 깎더라고. 그래서 어우 잘못하면 저 이발기에 날라가겠어.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소리 듣는 게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니까 내심 흐뭇한데 막 하다가 어우 머리 감고 가실 거예요? 그래서 제가 감아줘요? 그러더니 감아주면 돈 받는데 얼마야? 그러니까 3,000원 감고 갈까?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감고 갈까요? 그랬더니 아 그러면 5,000원짜리 비타민 마사지를 하래. 그럼 그것도 감겨준대요. 2,000원 더 주면 비타민 마사지 하는 거 아니에요? 한번 해보세요. 그래도 가서 처음 해봤어요. 뭐 하도 머리가 많이 아니 웬 머리가 몇 달 새 이렇게 많이 야 무슨 약을 먹었나 뭐 약을 먹긴 뭐 약을 먹어 샴푸 좀 바꿨을 뿐인데 그래갖고 예 그런데 가면 원래 좋은 기계로 여자들 가는데 샴푸 이렇게 목 뒤에 해갖고 이렇게 하면 막 머리 두피 마사지 해주고 그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다 이걸 더더더 감더니 마스크도 벗지 말래. 그러더니 뭘 샴푸를 싹 발라서 손으로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 구두 닦는 주걱이 있죠. 그 때밀이 하는 거 있잖아요. 동그란 거 돌기가 나오고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아 이거 손으로 안 해줘. 아, 더워 죽겠네. 무슨 손으로. 아 그래서 그거 하고 나니까 또 거기다 무슨 성분을 넣는지 머리가 시원하더라고. 아 졸려. 역시 머리가 나니까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거니까. 어우. 어? 머리가 막 꺾일 정도로 나갔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머리 꺾이냐. 그래서 아 아까 누워있다 자고 왔어요. 어우 이발 좀 자주 하러. 왜요? 어우 머리 숱이 너무 빨리 자라갖고 말이야. 예? 자르러 와야지. 네. 기분 좋죠? 그런 소리 들으니까 한 20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. 옛날엔 또 가면 아유 자식이 닦을 것도 없는데 왜 와서 이러면 속으로 이 새끼가 진짜 염장질이나 어휴 다 빠졌네. 이건 뭘 깎어. 그냥 밑에나 치고 말아 자식이. 근데 어머 머리가 막 꺾어졌어. 얼마나 힘이 센지 이리 와봐. 그러더니 물로 적셔갖고 이걸 수건으로 해서 풀어야 된대. 어우 아직도 안 펴지네. 어 무슨 비방이 있길래. 그래갖고 15,000원 내고 왔잖아요. 10,000원 현금 준비해 갔다가 또 5,000원 그거 해서 에이씨 카드로 붙자. 네. 지금 저랑 똑같은 상황이에요.